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차거든요. 자, 이 차의 기가 막힌 거 주행거리. 다 터졌네 이거. 네, 놓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에 매입했냐면 너무 좋지 않아? 자, 이 차량은 2014년식 BMW 3GT 차량이에요. 2.0 디젤 차량이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차거든요. 진짜 3GT인데 갖고 싶다 했었는데, 왜냐하면 뒤에 스포일러가 올라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일러 올라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이 차의 기가 막힌 거 주행거리 384,781km. 15,300km를 더 타면은 40만 킬로를 채울 차예요. 차는 40만은 타야죠, BMW인데. 이 차량은 터보의 과급압 낮음으로 일거가 되고, 이 차량이 3년쯤 전인가 27만 킬로쯤 됐을 때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오일 교환하시고 적당한 관리를 하시면서 운행을 하셨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놓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이걸 얼마에 매입했냐면 150을 드리고 제가 샀어요. 깜빡했는데 150을 불렀었는데 170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170 드렸어요. 가격을 잠깐 착각했어요. 이게 약간 숫자관념이 없어서.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저희 하남점 직원 중에서 이제 막내 안태원이라고 불질러버리고 있어요. 예쁘게 일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제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남에 출근을 하려고 NF 소나타 중고난 데 사서 그걸로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강북에서.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차를 좀 매입을 해서 그 친구한테 이전을 하라고 하고, 제 나머지 부분 좀 잔잔한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하려고 해요. 터보 차저 쪽에 문제 있었던 건 터보 액추에이터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은 해놨어요. 해결은 해놓고 그 외에 뭐 메인터넌스라든지 이상 있을 만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고 이왕 출려면 수리를 어느 정도는 해서 줘야죠. 뭐 제가 새 차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구독은 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썸네일에 뒷짐지고서 소 축사 쳐다보는 썸네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링팬의 성능이나 실링팬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축사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겨울은 아직 안 됐지만 오늘이 11월 28일 겨울의 시작이죠. 지금 실내 온도가 22도. 제 반팔로, 제 꿈이 겨울에 반팔로 정비를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얇게 입어야 작업이 잘 돼요. 잠깐 끕시다. 이제 위에 뜨거운 열기는 다 내려왔으니까. 1544에 줄줄 펼치래요. 1544에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이력이 저희한테 다 있어요. 하남 매장에서 작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메인터넌스 했던 이력이 있는데, 미션 오일도 교환하신 지가 좀 되셨고, 뭐 오일도 교환하신 지가 좀 되셨기 때문에 오일 종류, 케미칼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야, 앞에 브레이크도 다 됐네? 여기에 보면 패드의 간격이 디스크랑 거의 붙어있는 상태라 패드가 다 됐기 때문에 패드랑 디스크 그것까지 아예 교체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이구, 여기 텐션 다 터졌네 이거. 텐션 새카만 물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안에 이제 액체 봉입한 부싱이 터져 있는 거예요. 터진 거고. 어디 보자. 이쪽은 터지진 않았지만 밸런스 맞추려고 네 개 어차피 교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40만쯤 됐으면 슈바도 다 터졌을 텐데. 자,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 연료 필터 다 같이 교환하고. 주인 바뀌면 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와, 이거 뭐 오일도 안 새네 여기는. 뒤에도 패드 다 됐네. 디스크랑 패드 뒤에 샥이 녹이 나 있네. 녹이 막 발생이 됐는데 뒤에 슈바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이어가 어떻게 이렇게 달았지? 얼라이먼도 안 맞네. 얼라이먼트도 타이어도 교환해야 되고. 목록을 적어봅시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밸런스 샤프트 실에서도 세네. 여기도 세고 이쪽도 세네. 오일도 세고. 야, 이거 수리비 많이 나오겠네. 아, 워터펌프도 좀 세네. 한 페이지가 다 나오는데. 디피에프 자바라가 안 좋아가지고 요거는 차를 이전하자마자 먼저 교환을 했어요. 작업을 해놓은 거고. 자, 연료 1타도 교환할 때가 됐고. 와, 많이 고쳐야겠네. 타이어 값은 태연이 보고 내라고 해야겠다. 타이어까지 내가 해주기는 좀. 자, 8mm 오일 먼저 한번 교환해 봅시다.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먼저 교환하고, 지금 있는 부품이 없으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추스려 놓은 것들을 먼저 부품 오다 해야 되니까 하체 작업은 부품 온 다음에. 자, 일단 오일 교환합시다. 17mm. 오일 상태는 쏘쏘, 아주 뭐 쓰레기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투명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교환할 때는 된 정도. 그래서 오일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차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업무 시간 내에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내가 해줘야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걔 타고 일해야 되는 친구 보고 낮에 네 차 고쳐? 그럴 순 없으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제가 직접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쳐주면 불안해할지도 몰라. 자기가 고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자, 이런 정도의 상태. 이 은색가루가 반짝반짝하네. 아주 심하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흘러나와요. 은하수의 별처럼. 교환할 때가 조금 됐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40만 가까이 됐으면 색깔로도 좀 나와줘야 인간적 아니야? 교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미션오일 팬을 교환하는 이유는 팬에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필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어큐뮬레이터라는 부품인데 여기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미션 자체에 디스크 가루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게 오일의 전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션 오일을 교환하라고 하는 거고, 무슨 미션 오일 교환이 막 엄청난 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메인터넌스예요. 간단한 메인터넌스고. 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정비업자들이 처음에 그랬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처럼 해야 돈 받기가 쉬우니까. 그거 아니에요. 간단한 작업이고 엔진오일 갈듯이 그거보다 조금 일은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내가 미션 오일 레벨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질이지. 자, 이거 빠지는 동안 디퍼렌셜 오일을 얼른. BMW 형님들께서는 디퍼렌셜을 드레인하는 곳을 만들진 않았어. 디포일은 하남에서 갈았다고? 그럼 디포일 빼. 오일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조립하기가 좀 그러네. 어떻게 할까?
내일 조립해? 미션오일 썩은 내가 나네. 내일까지 이렇게 놔둡시다. 놔두고 밑에 통 붙여놓고 오일 넣고. 왜냐면 이렇게 놔두면 또 내일 오일 안 넣을 수 있으니까 깜빡이고. 장비를 닦고 목숨과도 같은, 군인한테는 총과 같은 소공군은 그런 존재라 기름기를 싹 닦아야 돼. 밤새 떨어지게 놔둬야 돼. 조금 아쉬운 게, 내가 그 세차장을 망하지만 않았으면 이 차 세차 한번 싹 해서 광택 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아, 이게 N47 참 추억의 엔진인데. 일을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6분이에요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일 넣고, 왜냐하면 내일 오일을 넣는 걸 잊어버리고 실용을 얼마 안 되니까 오일까지는 제가 교환을 해놓고 내일 작업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오늘은 폐유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폐유 버리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저쪽 폐유통으로 폐유가 넘어가게. 방식이 좋아. 폐유통 같은 경우 이제 폐유를 버릴 때 원래는 얘가 공압으로 해서 에어를 넣고 압력으로 해서 밀어 넣는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작업장과 폐유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폐유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라 제가 밖으로 관통하는 호스를 뚫어 놨고, 또 하나는 공압을 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장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밸브를 안 잠그고 에어를 켜요. 그러면 여기 폐유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정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쏟는 거를 내가 쏟았거나 쏟는 걸 봤다. 대부분 매장을 한 10년 이상 정비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까맣게 그냥 뒤집어 쓰고 닦을 수도 없어, 폐유를. 그리고 여기 있는 막 부품들도 다 못 써. 그래서 저는 공압을 안 쓰고 지금처럼 펌프로 빨아들이는 방식을 사용해요. 예전부터 한 10년 됐어요, 이런 방식을 쓴 지가.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오늘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폐유통이 가벼워졌어. 대굴박 렌즈. 다 되네. 그런 거 아니야. 어때, 이런 거 끼고 일하면 별로야? 캠핑 유튜버들 보다가 샀어. 꼭 그 흐물흐물한 게 꼭 혓바닥 같잖아. 나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맨날 이런 거 뜯어먹고. 아, 뜨거워. 오, 이 냄새 오랜만이야. 이거 불량식품 냄새.